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오르투스에서 새로 나온 TC버전의 오르투스 S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사용해 볼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오르투스 S랑 그리고 오르투스 T 이 두 가지를 도킹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도킹하면서 리뷰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칭 방법이랑 그리고 리뷰하는 방법, 그렇게 오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칭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자,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일 도우미로 참석하게 된 완스캠핑입니다. 네, 완스캠핑님께서 피칭을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같이 피칭하러 네. 가시죠. 바로 피칭부터 하시죠. 하시죠. 자, 이게 오르투스 S 지금 구성품입니다. 본체고요. 그리고 오르투스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폴대, 그리고 요거는 폴대 가방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S랑 T랑 같이 연결하는 연결 도킹플라이 같은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폴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 브라켓 같은 건가 봐요. 일단 메인 폴이 세 개네. 약간 쉬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쉬어 있는데 그냥 뭐 끼다 보면은 들어가겠죠, 뭐 알아서. 이렇게 되네. 와, 진짜 크다. 와. 그러니까 작은 거 두 개, 이게 메인.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게 메인. 제일 긴 거. 센터에 끼는 데가 여기. 아, 씨, 가운데 빠져있네. 이게 중간중간에 저거 텐션 폴끼라고 거기 있기 있나 보다. 이쪽으로 꽂을까 바깥으로? 바깥으로 일단 바깥으로. 이게 꼽는 게 되게 힘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수월하네. 이거는 이 정도면 뭐 이게 터널형이라서 폴대 3개 그냥 꼽는 거는 쉽네. 이거 혼자 치기는 좀 힘들겠다. 이게 자꾸 빠지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여기가 텐션 폴 꼽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수고하다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혼자 포를 못 넣겠다. 쉽지 않겠는데 이거. 공통 주석을 쓰려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바깥에? 에? 바깥에도? 에. 편하게 쳐야죠.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이야. 오케이 바리 바리 바리. 오케이 바리. 이제 벌려놨네. 오우. 이야. 여기에 이렇게 넣는 주머니가 있네요. 아닌데? 이거 구멍큼 많아? 이거 표시를 하는 건 좋을 텐데 이거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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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네. 아이고 좋네.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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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네. 야 좋다. 야 힘들다. 씨.
오르투스 S랑 오르투스 T랑 이렇게 지금 도킹을 했습니다. 아, 우리 완세님이 도와주셔서 조금 수월하게 했고요. 이거를 저 혼자 쳤다고 하면 진짜 못 쳤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약간 힘든 텐트다. 또 처음 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손이 많이 간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은 폴대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낍니다. 가운데 폴대가 이제 가장 길기 때문에 가운데 폴대만 다르고요. 양 사이드는 폴대가 길이가 똑같아서 일단 가운데 제일 긴 거 그리고 양옆에 폴대를 세 개 다 꽂아 주시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텐션을 주는 이 텐션 바 있지 않습니까? 요 텐션 바를 지금 요 브라켓을 여기다 꽂고 가운데 양옆에 꽂는 브라켓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T랑 S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가운데 브라켓을 딱 보시면 가운데 밑에 부분에 넣는데요. 그리고 S 보시면 S는 이 가운데 브라켓의 위쪽에 넣습니다. 예. 지금 이 S의 플라이랑 그리고 우레탄 창은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션은 진짜 빵빵한 것 같아요. 텐션은 지금 확실히 S가 텐션은 훨씬 더 빵빵하게 좀 쳐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도킹 플라이를 통해서 이 도킹을 이렇게 했고요. 도킹은 그냥 지퍼 형식으로 우레탄 창을 꽂는 곳에 지퍼를 해주시면 돼요. 안에 들어가서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T의 공간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이 T의 공간감이 좋죠. 이렇게 약간 T는 이제 긴 형태고 S는 여기가 더 길어요. 이 가로가 더 길고 앞뒤가 더 좁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더 공간감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쪽에는 벤틸 낼 수 있는데 벤틸을 지금 열 수가 없잖아요. 지퍼는 이제 제가 손이 안 닿습니다. 이게 높이가 꽤 높아요. 그래서 손도 안 닿을 정도로 높아서 아래다가 뭘 놓고 올라가서 저거를 열고 요거를 이제 요 선을 당겨줍니다. 선을 당겨주고 여기서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당겨가지고 클립을 고정을 해주시면 벤틸이 요렇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면 텐트라 가지고 굉장히 쾌적할 것 같아요. 중간에는 이제 그 우레탄 창을 꼽는 이 지퍼에다가 도킹 플라이 요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도킹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S는 베이지 색상이기 때문에 이런 채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대신 가운데가 굉장히 높고 해가 이렇게 뜨니까 이쪽은 사실 어둡죠. 그리고 이쪽은 되게 밝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은 그 해가 많이 들어오지만 이쪽은 해가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둡고 막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천장이 굉장히 높으니까 공간감이 진짜 굉장히 넓어 보인다. 아, 요런 좀 장점이 또 있네요.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완벽하게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S도 T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커버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벌레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라운드 시트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 막는 것 같아요, 여기를. 예, 그래서 구분 짓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만약에 이너 텐트라든지 뭘 하면은 그 위에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뭐 흙먼지, 돌 같은 거, 파쇄석 같은 거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벤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그냥 아예 다 열 수 있는, 네, 그렇게 두 이중 지퍼로 해가지고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고리, 연결 고리도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줄, 예를 들면 뭐 전기선이라든지 이제 스트링 같은 거, 파티라이트 같은 거 달려고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일단 개방감이나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서 텐트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만 피칭이 좀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혼자 치시기에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텐션이라든지 그리고 텐션 발을 꽂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옆에서 잡아주면 조금 수월할 텐데 혼자 치시기에는 사실상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 번 손에 익으면 또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TC 면온방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결로라든지 쾌적함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투스 T랑 오르투스 S 이 두 개를 도킹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이쪽에다가 면 텐트의 쾌적함을 가질 수 있는 이너 텐트로 사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1박을 진행했습니다. 진짜 결로 1도 없습니다. 뭐 TC 면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진짜 1도 없네요. 1도. 오르투스 T에서는 거실로 사용하면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리뷰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오늘 오르투스 T와 S를 한번 피칭을 해보고 짧은 리뷰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투스 2와 S 도킹 그리고 피칭 방법 짧은 리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후. I flush my tears down in the cold. I always keep them.